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원서 넘버원 디즈니 칸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의 역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게 있어갖고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게요. 카트라이더의 역사입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 이게 글이 있는데 김태칸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 김태칸 블로그에 보시면은 카트라이더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김태칸 블로그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또 매니저가 이렇게 올렸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역사 및 주행법. 안녕하세요. 추억이 상쾌한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넥슨의 사내 프로젝트 RT를 제작했으며 2004년 6월 1일 오픈 베타를 서비스를 시작한 레이싱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04년 6월 1일 날 이제 오픈 베타를 해가지고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고 13년이 지났네요. 13년이 지나고 14년이 다 돼갑니다. 벌써. 와, 이렇게 진짜 정말 오래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진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정말 오래되었고 역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2004년 6월 1일부터 오픈 베타를 시작하여서 2004년 8월 18일날 정식 오픈이 이 서비스가 최종화되었고 부분 유료화 게임으로 단행되었으며 카트라이더는 초창기부터 사용자들이 폭발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PC방 가면 너도 나도 진짜 카트라이더만하고 정말 남자 여자 가리고 없이 연령대도 가리고 없이 진짜 카트라이더 많이 탔습니다. 그렇죠. 이에 비슷한 이제 온라인 경쟁 게임은 이제 에어라이더가 있고 에어라이더는 이제 그 유저가 너무 없다 보니까 2012년 1월 12일 날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정리해 보자면 2004년 4월 2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클로즈 베타를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2004년 6월 1일부터 카트라이더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4년 8월 18일부터 정식 서비스 및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부분 유료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4일날부터 2009년 7월 9일까지 2에서 5차까지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였고 2010년 12월 31일 날에는 카트라이더 레볼루션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카트라이더가 망하는 징조가 시작되었죠. 레볼루션 하고 나서 카트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망했고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6월 21일 날 2.0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지만 역시나 불합격이었고요. 2012년 12월 20일 날 블랙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안됐고요. 2013년 7월 11일 날은 온도비치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냥 뭐 새로운거 나왔고 이 정도가 끝이었죠. 그리고 2013년 12월 11일 날 카트라이더 2014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 역시나 실패했고 2014년 5월 15일 날 개편 업데이트를 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 업데이트가 생겼지만은 역시나 힘들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카트라이더가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니까 레볼루션 패치와 너무 갑자기 속도가 차가 빨라지니까 유저가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도 있죠. 캐시, 부분 캐시 유료화 이것도 이제 많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PC방에서 제가 알기로 카트라이더를 하기 위해서는 카트라이더 그 PC방 그걸 하려면 PC방에서 점주들이 100만원씩 한 달에 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쵸?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PC방에서도 카트라이더 PC방을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게임을. 자,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이제 2004년 9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이제 이달의 우수 게임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4년 12월 9일 날에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했고 2011년 12월 28일 2011년 대한민국 e스포츠 대상 SK플랫폼 올해의 종목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카트라이더 점점 이제 인기가 이제 많아지만은 많이 갑자기 레볼루션 패치에서 많이 떨어졌고 세이버 프로에서 갑자기 급 SR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끊어지면서 인기가 이제 캐물 카트라이더가 점점 되고 있었죠.
그리고 카트라이더 리그는 2005년 5월 12일부터 2005년 7월 28일까지 해서 제2랭크 플레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1차례를 가졌었죠. 그래서 이때가 상금이 또 이때 당시 무려 2천만원. 네. 1등 상금 2천만원이 이때 당시 스타리그랑 거의 맞먹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제 세모프를 하고 경기에 참여했고, 코엑스 혹은 미디어스 리그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총 103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우승한 사람이 1차 리그 대회 우승자가 데이비드 선수, 이는 유니암 대승 선수가 있고, 3등으로는 아이디뱅크의 정은석 선수가 그 뒤로는 올림푸스 2차 카트리그, 3차 리그는 스프리스 3차 카트리그, 4차는 SK 1682 카트리그, 5차는 공티기가 열렸었고, 6차는 초코송이 컵 카트리그, 7차는 아프리카에서 아니다 6차가 2차가 올림푸스, 3차가 스프리스, 4차가 레스 4차 카트리그였고, 5차가 SK 1682였죠. 4차 때는 스폰서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그래서 4차 때는 넥슨이 그냥 열었고, 5차 때는 스케이트팔이, 6차 때는 공TV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해줬고, 7차 때는 초코송이, 그리고 8차 리그 때는 아프리카 TV에서 리그를 협찬해줬죠. 그리고 9차 때는 버디버디컵 9차 리그를 열렸고, 10차 때도 버디버디컵, 그리고 11차부터 17차까지는 이제 넥슨에서 다 상금이랑 지원해가지고 시즌 제로가 열렸죠. 4차 리그까지 해서, 그리고 문호준 선수가 4차 리그부터 17차 리그까지 출전했고, 굉장히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죠. 그리고 문호준 선수가 이제 계속 우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전도 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호준 선수가 중간에 막 스타로 떠나게 됐고, 뭐 은퇴도 선언했었으며, 다시 문호준 선수가 또 팀전 리그로 했죠. 그리고 금태카는 아프리카컵 8차 리그에서부터 14차 리그까지 경기를 펼쳤고, 아 근데 왜 빼먹었어? 나 4차 리그부터 나갔는데, 그 5차 리그 때 본선 갔었는데 무시해! 6차 리그 때 본선 갔었는데 무시 안 해? 아니다! 5차 리그 본선 가고, 5차 리그 때 방송 탔었고, 6차 때 떨어지고, 7차 때 방송 타고, 8차 때 방송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빠뜨렸네. 그리고 14차 때 저는 은퇴됐습니다. 자, 중국 카트라이더는 2005년 12월부터 이제 중국 게임 미국사 세기 천성과 계약을 맺고, 2006년 3월 18일부터 중국 업판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죠. 그래서 현재 4억 유저의 중국 카트라이더가 된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4억이 안 되죠. 그죠? 카트라이더 4억이 안 됩니다. 대만도 2006년 12월부터 게임 미국사 간마니아와 계약을 맺고, 2007년 1월 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대만 카트라이더죠. 미국은 2007년 5월 1일부터 넥슨 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2008년 3월 19일날 서비스로 바로 종료되었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태국 카트라이더는 2008년 6월부터 이제 태국의 게임 대국사 굿게임사와 계약을 맺고, 2008년 10월 16일에 진출을 했지만은 현재 서비스가 되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3월 10일까지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망했고, 그것도 러시아도 2009년 6월 18일날 진출하였고, 2011년 6월에 오픈베타 서비스 시작했으나 결국 서비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됐죠. 인도네시아도 2012년 6월 9일 인도네시아로 진출해서 퍼블리셔 크레온으로 12기를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은 망했습니다. 와, 근데 우리 매니저 대단하다. 이거 다 어디서 조사했어? 대박이네.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서 이 게임, 계약을 맺고 한 건 나도 잘 모르는데, 어디 게임사, 대국사, 게임사와 계약을 맺고 이런 거 어떻게 다 하냐. 대박이다. 자, 그리고 러시아까지 있고, 인도네시아 2012년 6월 9일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퍼블리셔 게임으로 시작을 하시고 싶어서 했고, 일본은 2012년 4월 26일에 일본이 시작했지만 이용자수가 하락되어 결국 2012년 9월 6일날 서비스 종료가 되었죠. 중간에 제가 이거 서비스 바로 했을 때 일본 카트라이더 활용되었었죠. 한국도 일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나라가 죽어지면 제가 대신 카트라이더로 일본을 멸망시키겠습니다. 카트라이더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카트라이더 했었죠. 뭐 그렇습니다. 역사가 참. 네. 뭐 게임 방식도 굉장히 간단하죠. 앞방향키, 뒷방향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숫자로는 8, 2, 4, 6, 8, 그리고 드리프트는 시프트 컨트롤, 아이템 바꾸는 거는
알트, 그리고 리, 그, 그리고 이제 리스폰은 알키, 키보드 알키가 있죠. 아, 이때 예전에 라이센스 끼고 하는 거 진짜 어렵네요. 라이센스 따고 이런 거 진짜 어렵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트라이더의 역사와 지금까지 흘러온 이제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카트라이더가 역사가 참 깊네요.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가난지는 모르겠지만은, 20년을 향해서 꼭 카트라이더가 더 성장해가지고 다시 인기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 비지 감독,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다시 인기를 붙여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서, 꼭 다시 옛날 그 카트라이더 레전드 시절을, 레전드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바치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카트라이더 넘버원 BJ 김태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슉! 안녕, 여기까지. 슉!